어서오세요, 프리티 다육입니다. 제가 이 라울금을 너무 큰 데다 식재를 해갖고, 세상에, 얼마나 크게 키우겠다고 큰 데다가 심어가지고서 아주 부풍, 아주 욕망을 가득 담아서 진짜 그렇게 심었는데, 이 아이가 무거워지기는 했어요. 근데, 지금 화분이 너무 커요. 지금 화분 센치가 얼마나 되냐면요. 지금 다리 기장까지 해서 높이가 너무 농에다 심었어요. 23.5고요. 넓이는 15cm 정도 되는데요. 제가 얘를 작은 데 심을 걸 후회스러웠어요. 너무 큰데 심어갖고. 근데 그때는 아마 얘가 터질 것처럼 아마 큰 얼굴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또 중간에 또 상처가 나서 또 아파서 지금 제가 잘라놓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잘랐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조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여기 새코 지금 많이 내리고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한쪽에다가 그냥 그늘 쪽에다 그냥 작년에 식재를 해서 그냥 냅뒀던 애예요. 그러니까 작년 유튜브 하기 전에 심었던 아이 같아요. 이름표가 없는 거 보니까 이름표도 없고 날짜도 없고, 얘도 이름표만 있고 날짜가 없는 거 보니까 색깔 바른 거 불러서 작년 정도에 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이제 작은 분에 좀 옮겨주려고, 좀이 화분은 제가 언제 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소매 가격 주고 너무 예뻐서 그냥 이것도 지나가다가 그냥 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사이즈가 굉장히 타이트하니까, 자, 내직경은 그냥 9cm예요. 그냥 9cm니까 9cm면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목대가 나오는 게 괜찮을까? 엔젤링 금철아 얘가 나을까? 그러니까 색깔로 봐서는 지금 화분 바탕색이 흰색 바탕이라서 지금 얘도 또 핑크핑크하게 색감이 아주 꼭지 좀 찍으면서 예쁘게 두르거든요. 근데 일단은 얘를 못마땅해요. 제가 지금 자꾸 얼굴이 작아져서. 그래서 얘를 지금 한번 파볼 거예요. 파보고 만약에 여기다 댔다가 안 어울리면 제가 봐도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같은 흰색이라. 그래서 엔젤링 금을 심고 일단은 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얘는 너무 월금을 갖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래서 얘를 지금 옆에 있는 애 지금 성장하라고 제가 요거를 잘라주려고요. 그냥 약간의, 얘 때문에 또살 수도 있는데 그냥 잘라버릴게요. 제가 그냥. 그러면 뭐이 옆에서 아가가 나오겠죠 뭐. 자, 일단은 이걸 해놓고, 어차피 저는 이 화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서 여기다가 뭔가를 식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구멍이 두 개네. 두 개짜리. 그래서, 물구멍이 두 개네요. 그래서, 이거 잘라서. 이렇게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미리, 이제 어느 녀석이 가서 안 샜진 모르지만, 일단은 안 쳐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숯불 좀 넣고요. 저 안에다도 좀 넣어놓고,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심어야 제가 마음이 편하거든요. 자, 어제 한번 뜯어볼까요? 얘 그리고 뿌리가 괜찮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얼굴이 자꾸 작아져요. 너무 작으면서 화분이 너무 컸어요. 진짜 얘 같은 경우는 화분이 이렇게 쓸데없이 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은데 화분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애가 고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몇 번씩 잘라낸 거 보니까 여기도 잘라냈었네. 이 옆까지도 잘라냈었네. 한번 파서 봐야 되겠다. 뿌리는 나홀 같은 경우는 뿌리가 위에 조금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깊은 분에다가, 배수충은 깊게 했겠죠? 높게 했겠죠? 근데 너무 높은 데다가 제가 식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애도 힘들고 하니까 약간의 병도 왔고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뿌리는 진짜 끝내주네. 저희 애들이 대체적으로 뿌리 상태는 좋은 애예요. 근데 이제 습도가 문제네요, 이 여름에. 그래서 얘가 지금 탱탱해요. 제가 어제 약을 좀 뿌렸는데 얘 같은 경우는 뿌리까지는 안 내려가 있네요. 그러니까 약을 칠 때도 저희가 충분히, 이게 내가 만족할 만큼 처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응해요. 그렇게 붓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붓는 건 아닙니다.
진짜 따그리 같은 애들, 철학 같은 애들, 속에 쏙쏙 들어가지 않는 애들만 붙는 거지, 다 똑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다른 애들은 웬만하면 분무기로 해줍니다. 독해요, 응애약이. 그래서 오늘도 응애약을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아, 뭐, 저면하셨다고 그러길래, 아, 응애약은 저면하시면 너무 독해요. 자, 간혹 이게 빨간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무거워서 그래요. 라오리가 무거워서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시커멓으면 문제가 있는데, 빨간색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얼굴이 커지지 못하고, 지금 여기는 제가 진지하게 잘라놔서 여기서 지금 아가가 눈꽃만하게, 아가가 지금 눈꽃만하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성장이 멈춘 상태고 하다 보니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자,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잘라볼게요. 얘는 좀 까만 게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좀 잘라. 나올 때까지. 퍼런 게. 여기도요. 그린 그린색이 나오든지 하여튼 이쁜 핑크색이 나오든지 그렇게 해야지 아이가 뿌리가 멀쩡한 거예요. 근데 라우리는 조금 그 피나듯이 빨간 그런 빛이 조금 나요. 묵으면요. 괜찮습니다.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여름에 무슨 나올 분갈이야 하는데요.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계절 상관없이 분갈이 하는 사람이라 아마 얘네들도 다 여름에 했을 거예요. 이 녀석도 분명히 여름에 했을 거고요. 이 라오리도 여름에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한번 자 얘를 한번 대보고요. 일단은 뿌리 털기 전에 얘도 어차피 식재를 해주긴 해줘야 하니까 뿌리까지 다 털었으니까. 그리고 얘는 조금 그래. 지금 보니까 얘도 약간 고사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자르겠습니다. 벌써 얼굴이 생김새가 달라요. 아이들이 이렇게 분갈이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많이 하다 보면 진짜 별의별 게 다 보여요. 안 볼 수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그냥 묵었는지 얘가 상처가 났다가 딱지가 진 아이인지 뭐 다 보입니다. 그게 보이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분갈이가 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고객님들한테 분갈이는 해보셔야 늡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하고요. 어디 한번 너는 볼게요. 너는 보는데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아 이게 목대가 있어서 어울리긴 하네요. 어울리긴 하는데 과연 색깔을 나중에 어떤 색깔을 내어줄까 받아줄까 이 아이를. 자 이렇게 앞으로 해도 이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해도 이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가도 이쁠 것 같고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가도 이쪽으로 새가 마치 나뭇가지 앉은 것처럼 이런 색감으로 가도 예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앞에서 볼게요. 괜찮네. 얘도 괜찮고요. 일단은 옆에 털어놓고요. 그리고 전 또 얘가 또 식재해놓은 게 없어요. 엔젤리닉스 금이. 자, 그래서 얘를 또 한번 요즘은 얘가 진짜 많이 가격대가 있었는데 많이 저렴해졌지요. 그래서 가격도 착해지고 이제는 하나쯤은 그냥 저도 그렇다고서 아주 착해진 건 아니에요. 아직은 조금 그 나는 어렵다 하시는 가격일 수 있습니다, 고객님.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에요. 얘가 그만큼 비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핑크핑크 하면서 얘는 그냥 생얼이 하나 달려있는 게 매력인데 일단은 얘 같은 경우도 약간 살균 처리 많이 하시면서 키우셔야 돼요. 얘도 까만 점막이 같은 점점 그런 게 많이 생겨요. 진짜 직광에는 많이들 이 뿌리 종류 애들이 직광에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직광에는 약한 것 같으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털어줄게요. 깨끗이 털어서 얘도 한번 앉혀보려고요. 지금 화분에다가 색감으로 따지면 색감으로는 얘가 엔젤리스 금철화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제 라우리 쟤도 제가 앉히고 싶었거든요. 지금 근데 일단은 더 어울리는 녀석을 더 어울리는 나요기를 제가 실제해드리겠습니다. 볼까요? 사각분이라서 철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얘는 조금 쑥 들어가는 느낌이긴 한데 색감 자체는 많이 잘 받아주네요. 근데 예쁜 거는 목대 있는 애가 더 예쁜 것 같아요.
고생했어. 자, 여기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얘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다. 일단은 목대 있는 애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유, 얘도 뛰어버렸네. 얘 걸러적거리네. 뛰어. 그냥 한 대씩 예쁘게. 자, 너는 내가 따로 식재를 해줄게. 색깔로 봤을 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너도 괜찮다, 얘. 자, 요렇게. 그리고 아까 이 화분 속이 깊었어요, 저쪽이. 그래서 흙을 조금 이렇게 들면서, 들듯이 흙을 안쪽으로 좀 밀어 넣어줘야 돼요. 한쪽을 가리고 있죠, 입구 쪽을. 뭐 깍티슈 통 같이 생겨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그리고 다시 또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 넣어줘야죠. 또 우리만 하는 거, 맨날 하는 것도 해야죠. 하는 것도 해야죠. 이렇게 꾸기도 하고. 자, 탕탕이도 하고. 자, 탕탕이도 하고. 얘가 더 어울리네요, 솔직히 말하면. 화분 색깔이 흰색이라서 저는 또 그 엔젤링스, 이 엔젤링 철학 금을 심어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목대 있는 아이가 이 화분에는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넣어보시고요, 저 아이도 갖다 한번 넣어보시고 어울리는 아이를 식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홀금 같은 경우도 습도에 굉장히 약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나홀이는 저는 키우기가 아주 쉬워요. 저는 나홀이를 이제는 얘가 어떤 아이인지를 분명히 알거든요, 이제. 얘는 정말 제가 그냥 나홀이 그냥 생얼부터 시작해서 그냥 금까지 너가 어떤 애인지 내가 알아. 이제 그럴 정도로 얘는 이제 키우기 저한테는 쉬운 아이예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아마 나오리가 난 어려워, 저 알알이 다 떨어지고 쟨 진짜 왜 이렇게 나한테는 엄청 어려운 애인데, 근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나오리 잘 키우시면 다른 다육이 쉬워요. 진짜 쉬워요. 근데 이제는 그 뭐야, 알사탕이나 프리트 우먼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잘 키우시면 이 나오리 같은 애들 정말 쉬운 아이입니다. 거의 성격 자체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오히려 알사탕이 막 더 떨어지고 저는 그 아이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라우리보다. 근데 자리다 보면 완전히 활착을 확실히 해가지고서 또 활착을 했을 때는 또 확실한 아이가 또 그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트우먼 그다음에 알사탕 이런 아이들도 이 라우리 잘 키우신 분들은 한번 품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홀금이 힘드신 분들은, 제가 자꾸 나홀이 온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말을 또 헛소리도 한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나홀금이 얘가 어렵다 하신 분들은 프리트우먼이나 이제 그 알사탕 그런 아이들 한번 품어서 키워보세요. 아이고, 화분이 오래돼가지고서 제가 얘를 언젠가 한번은 여기다 뭘 식재를 해줘야지 했는데, 오늘은 이 아이 목대가 쑥 들어가가지고서 이 엔젤링금 철화보다는 목대가 있는 애가 훨씬 나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화분에 어울리는 아이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얘가 사각 화분에다가 직사각이기 때문에 목대가 있는 애가 더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분 선택하실 때 내 아이가, 내 다육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우리 고객님들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뽑아놓은 아이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화분을 찾아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